자, 이거 근데 야, 의외로 아, 그 6차 뭐 생각보다 별로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상상했던 게 거의 맞았어. 엄청 큰 건 맞는데 사실상 상상했던 범주 안에 있던 것들이라. 아, 근데 의외로 개선이 많이 없다. 예, 경험치통 반토막 좋아. 야, 근데 275, 280, 285 지역은 빡세긴 하네. 이게 좀 빡세긴 해. 이건 좀 빡세. 부스타포스나 뭐 치오비나 뭐 저기 뭐 생각보다 개선이 적다. 이게 좀 적다. 농장이든 아니 육차를 이용할 보스 컨텐츠가 이게 근데 아니 지금 의외로 힘을 써먹을 만한 곳이 다 여태까지 봤던 애들이라. 가자, 쿠키야, 렛츠고! 잘 가라, 뿡순새끼. 오! 오, 쉣! 오, 쉣! 분노, 쉣! 나이스! 뭐야, 디바! 쇼케이스 보상 메시다. 쇼케 보상 메시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레벨업 피로 경험치 개선. 자, 6차는 여러분들, 6차는 6월 22일 테스업에 나오고요. 본섭 적용은 7월입니다. 지금은 그 경험치 개편이랑 그 신규 지역 그 도원경 심볼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네, 경험치 감소. 어머, 270레벨 때는 뭐 없는 거야? 270레벨 때는 없는 거야? 아, 이거 285 찍기가 빡세겠구만. 원파 경험치량 증가하고 잉몬도 증가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험치 통은 줄었는데 경험치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이게 또 시너지가 효과가 작용하는 거지 이제. 별로 다른 게 없는 거. 너무 레벨이 높아서 그런가? 그란디스 지역 개편. 자, 그다음 여러분들, 그란디스 지역 사냥터 개편. 어센틱 심볼 요구치를 대폭 줄여가지고 이제 어센틱 지역에서 사냥하기가 더 수월하게끔 된 거야. 지금 도원경 길툴 해가지고 심볼 얻어야 돼요. 아, 심볼 이렇게 추가됐어요, 디발. 이거 뭐야? 오늘 지금 볼게요 여러분들. 테스업에서 보스 잡아서 시드가 아예 폐기되는데요? 시드가 아예 폐기되네. 그냥 포인트로 오션 사네. 와, 시드 폐기. 컨티뉴어스 링 이제 그 평딜 직업군들 시드링이에요. 보공 뻥튀기 되는 시드링. 자, 녹욕. 자, 중급, 상급, 최상급. 노멀 카링에서 아, 최상급 뜨는 거야. 검마. 검마. 오, 세렌. 와우. 상급이 이제 우리가 알던 애들. 메시다. 보스 리오드에서 영환불이랑 이것도 증가하고. 리버트 월드 개편. 그래, 그냥 본섭이랑 경험치고 똑같아진다는 거 아니야. V매트리스 바로 260까지 만렙 주는구나. 야, 코어칸 C다 C. 와, 500마리다 500마리. 500마리 다 500마리 다 500마리 됐어요. 자, 도원경 심볼을 끼고 포스가 310이 됐고요. 자, 확실히 여기서 카링이 이제 쉬워지는구만. 원경이 겨울로 한번 가볼게요. 279레벨이네요 몬스터 레벨 낮네요. 아주 스무스하게 잡히네요. 사냥터가 되게 편하다. 여기 U자 사냥터. 야, 여기 나무로 사냥하면 지리겠다. 오, 야, 이거 그 실험실 오디움 실험실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어우, 가을이 얘도 맵이 좀 넓다. 어우, 아, 이거 맵이 다 나워용 사냥터네다. 지린다. 이게 아무데나 500마리 잡으면 돼가지고. 피에스타야? 피에스타 30번 지렸다. 피에스타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 이거 딸롱이에요? 딸롱이야, 딸롱?
이게 이제 아쿠아 어드벤처. 얘가 이제 풀블 아니 그냥 20주년이 다 들어있네. VIP 뭐야 이거 뭐야 마약이 그냥 야 마약 뿌리고 막 난리 났는데요? 자 오늘 이번에도 거만불은 200개고요 거만불의 매소값이 내려갔습니다. 저번에 6천만 매소였는데 내려갔어요. 얘 30개 딸이네. 요즘 경매장 시세랑 비슷하게 내려갔네. 250개 오 쉣. 아 오디움 있는데 도원경은 없어요? 야 이거 20주년이랑 그대로 가네. 야 너무 푸짐한데? 네. 어우 이베일링 레전 거만불도 있고 야 또 있어. 와우 어 유장 어우 쉣. 자 보스 돌기 전에 부캐 경험치량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자 본섭이랑 경험치통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본섭이래요. 본섭이 어우 9000 야 이거 50% 반토막 넘는데? 반토막을 넘어섰는데? 이렇게 되면 극성비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 극성비는 너프야? 원래 250에서 극성비 빨면 67%나 올라요? 가자 반지 상자 레츠고! 아 아무것도 안 떴어! 굿! 아 제로 질이네! 어 형님 방스 아씨 암호상 아무것도 안 따서 배를 끄다는 뒤에도 오케이 아 잘하시네 형님. 아 여기서 치륵대 만드는데 아니 시드링 상자 왜 이렇게 안 뜨냐 이거. 아니 이거 지금 되게 빡센 보스들 잡고 있는데 되게 안 나온다. 아니 또 안 나와? 야 아, 형님 뜸? 더듬지를 잡았는데 이 정도다. 이거 선 넘은 거예요 이거. 리부트 시드링 좆됐다 이거. 더듬지를 잡았는데 띠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시드링이 이제 보스에서도 나온다. 후바리가 떡상을 했다. 아, 야 약간 푸페콩 같은 느낌인가 보다 얘. 여러분들 얘 약간 푸페콩 느낌인가 봐. 암호상 아방상이랑 급이 다르네. 와 뜨발이네 뜨발. 오늘 쇼케 방송까지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 수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네.